그런데 그때 아이고 사라사태. 응? 어? 뭐라고? 저 제목이 사라사태야? 이게 지금 100% 리얼 상황이래요. 이게 사라사태라는 제작진 휴대폰이 울렸는데 저걸 사라사태라는 곡이에요? 응? 사라사태 처음 들어본다. 나도 몰라. 처음 들어봤어요. 사라사태? 사라사태. 사라사태? 네. 누구예요 사라사태가? 뭐예요? 이게 이 곡이 사라사태? 대체 이 무슨 사태인지? 아, 네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들어. 그럼 얘가 어떻게 공부해? 사라사태가 와. 모두를 혼란에 빠뜨린 사라사태의 정체는 사람 이름 맞다. 에스파냐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방금 전 울린 알람음의 작곡가였던 것. 아니 클래식을 알아요? 한 20개월 그 정도에서부터 그냥 아빠가 이렇게. 사라사태. 그래 사라사태. 네 이렇게 계속. 근데 네. 딴 것도 알아요? 딴 거는 못 알아. 바다일 때부터 소변이들 그거. 와 응? 아니 몰라요 그럼 다 알아? 다른 곡은 모른다면서도 음악만 나오면 자동 반응하는 아이. 소녀의 기도 맞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연다 엄마 최애리나입니다. 네 저는 아빠 최주엽입니다. 저 나이가 좀 많습니다. 저 71년생이요. 오, 대박이다. 늦둥이네요. 올해 1월 달이니까 한 20개월? 예, 네. 그 무렵에 그냥 처음에는 이제 밥 먹이면서 애가 이제 밥 안 먹고 이제 자꾸 이제 몸부림치고 하니까 이제 약간 그 주의를 좀 기울이게 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폰 앱에 있는 클래식을 들려줬어요. 이제. 며칠 지나니까 이제 작곡가 이름을 자기가 이제 한두 마디 하더라고요. 아주 처음에 인트로 한 1, 2초 정도만 듣고 바로 맞추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1초만 듣고 아는 거야? 네. 음악을 듣고? 1초 만에 어떤 곡인지 안다니 고지고대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10초는 들어요. 음악 문제 한번 해볼까요? 네. 무작위로 들려준답니다. 베토벤. 와. 베토벤. 대박. 베토벤. 베토벤의 곡 맞다. 그렇다면 다음 곡은? 쇼팽. 이번에도 맞다. 도대체 전주만 듣고서 어떻게 작곡가 이름을 안 걸까? 라흐마니노프. 미치겠다. 라흐마니노프. 라흐마니노프. 야 얘 왜 이래? 미치겠다. 30개월짜리가 어떻게 저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오자마자 어떻게 바로 말을 하지?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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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이라도 들어본 곡은 이렇게 1초만 듣고도 정확하게 알아낸다는 것. 계속 들어요. 계속 들어요? 이거 계속 들을까요? 그런가 보다. 아, 이거 좋아하는구나, 라벨. 내부는 안 그러니까요. 시비자가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전주만 듣고 곡을 분별해내는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놀라운 능력. 귀엽다. 아니, 어떻게... 클래식을 다 알 수가 있죠. 진짜 보이는 클래식 듣는 아이. 곰 세 마리 환장할 나이거든요. 아이들은 클래식을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텐데.